오영석 목사님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흥사 중에 거의 4년 스케줄이 다 짜질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집회를 많이 나가시고 특별히 대형교회를 집회를 이렇게 많이 아주 제가 그 스케줄을 보면은 놀랄 정도입니다. 그리고 거의 주초 주말 한 주에 두 교회씩 집회 다니시는 이런 목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승리한 거고 정말 이제 문재인은 이것만 봐도 하야할 것입니다. 우리 오영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영석 목사입니다. 제가 제일 존경하는 또 우리 학교로도 제가 원래 오리지널 대신 출신이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시고 존경하는 우리 정강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여기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. 목사님 그동안 쌓은 그런 위상이 그 추락한다. 거기 왜 가냐.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. 저는 목사라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장기금식을 5번 했습니다.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? 또 우리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. 주의 종이라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주의 종이고 목사인데 하나님 저는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. 제가 거기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확실하게 한 말씀 딱 하셨습니다. 그는 내가 세운 종이다. 이 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멘 순종하고 여기에 또 함께 나오게 되었고 또 광원 집회에도 계속 갔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일에 이 전광훈 목사님보다 정말 목사들 중에서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누구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이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.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은 다 뒤에서 잘하는데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. 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 우리가 목사인가 왜 주의 종인가 말이야.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느냐 말이죠. 거짓을 인정하지 않고 어떡하든 거짓과 싸우고 말이죠. 때로는 목숨을 거래할 때 목숨을 걸고 할 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 아니겠습니까? 무엇이 두렵겠습니까? 우리 다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전국교회와 목사들이 우리 종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살리는데 함께 하나 되기를 소원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